안녕하세요. 드뮤커피랩.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WPM KD310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ZD17 그라인더입니다. 네,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PM이라는 웰홈 프로라는 회사였고요.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일단 워터 탱크, 그러니까 물 탱크는 2.5리터 이 안에 이 뚜껑 안에 들어 있습니다. 2.5리터 그다음에 바로 앞에 워머 혹은 모온 플레이트, 워머 플레이트가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하게도 LC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한 잔, 두 잔, 그리고 클리닝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팀 완드가 있고요. 스팀 완드, 그 다음에 스팀 제어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시 온수 봉이 있고 온수 제어 다이얼이 위치해 있고요. 그 왼쪽에는 압력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헤드가 있고요. 그룹 헤드를 추출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동 제어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밑으로는 드립 트레이, 물을 받아내는 드립 트레이가. 그러면 일단 전원을 넣고 예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미리 말씀드리건데 이 머신은 세 개의 서머 블럭이 들어있습니다. 서머 블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보일러라고 불리는 그 동으로, 일반적으로 동이나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커다란 그런 보일러에 물이 들어가고 그 내부에서 열과 밀어내는 펌프가 밀어내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 이 에스프레소를 뽑는데 필요한 9바 이상의 압력을 얻게 되어 있는데요. 이 머신은 서머 블럭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쇠뭉치가 있는데 안쪽으로 물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얇은 관이 들어가 있고요. 이 쇠뭉치를 빠른 속도로 가열을 함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고온에 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서머 블럭이 무려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담당하는 서머 블럭, 그 다음에 온수, 스팀을 담당하는 서머 블록을 모두 따로 배치를 함으로 해서 각각의 온도 제어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예열이 무척이나 빠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베제라 줄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머신을 썼었는데요. 그때 아주 그 기계적인 매력이나 이런 거에 아주 매력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항상 아쉬웠던 점이 막상 급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예열 시간이 무려 한 40분, 40분도 충분치 않아서 1시간 정도 켜놓고 있어야만 예열 그 추출에 적당한 온도에 도달한다는 점이 참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이 머신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예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편한 용어로 해서 냉간 시동, 그러니까 바로 그 차가운 머신이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전원을 넣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톱워치를 바로 눌러서 과연 예열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CD에 보시면은 프리히팅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프리히팅이 어디가?
제가 사용하는 1분 40초, 1분 40초 차이에 예, 잘 보겠습니다. 네. 각각의 서머블록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고온으로 가열이 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삐리리리리 하는 이 소리는 이 스팀완드 쪽에 있는 서머블럭에 물이 공급이 되는 소리라고 해요. 약 120도, 130도 정도의 온도로 가열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가열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좀 거친 소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1분 30초가 지났고요. 아직은 프리히팅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1분 40초 지났고요. 네, 레디가 떴습니다. 1분 43초에서 44초 사이에 예열이 완료가 되었군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네, 솔직히 물론 레디라고 떠서 모든 추출이 준비가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루패드 같은 곳은 아직 약간 따뜻한 정도, 온기가 약간 느껴지는 정도고요. 아마도 그루패드까지 좀 데워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추출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네 메시지가 뜨는 시간이 1분 40몇 초 정도에 끊어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커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출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이 바텀리스 필터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색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텀리스 필터를 추가 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VST 필터 18g을 이렇게 미리 장착을 해놨습니다. VST 18g 필터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해주시고 계신 프리미엄 필터죠. 자, 그래서 커피를 담고 추출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인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같은 회사 WPM의 제품이고요. ZD17 이라는 모델입니다. 칠친봉이라는 걸로 고르게 입고대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레벨러를 이용해서 잘 담아주겠습니다. 탬핑을 해주고요. 저는 탬핑을 할 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터필터에 걸쳐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포터필터가 이렇게 탬핑을 할 때 누르는 압력이 좌우가 고르지 않아서 그 커피가 고르게 담기지 않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 검지를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탬핑이 끝났고요. 포터필터 위쪽을 특히 주의해서 정리를 좀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루패드의 온도를 좀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만들고 이 서머블록과 그루패드 사이에 있던 가열되고 있었던 물을 그러니까 열수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열수를 좀 빼줍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장착을 하고요. 두 잔 분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닫아줍니다. 원하는 만큼 커피가 추출됐다 싶으면은 두 잔 분량을 두 잔 저 버튼을 다시 눌러서 추출을 종료를 하게 되고요. 크레마가 이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추출을 마치고 이제 스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전에 그 이 추출할 때 이 초수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초는 실은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시간이 그 시간을 몇 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총 추출되는 이 유량 유수량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수는 그때그때 변동을 하게 되고요. 같은 두 잔 버튼을 눌러서도 뭐 그라인딩 상태라든지 탬핑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는데 그 정해진 양을 밀어내기 위해서 시간은 그때그때 가변 이 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스팀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잔에 추출된 에스프레소 커피를 담아주고요. 스팀 핸들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스팀 핸들을 준비할 때는 항상 그 이 스팀 핸들 관 내에 있는 뜨거운 물을 한번 이렇게 꼭 빼내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원래 이 머신이 처음 배송됐을 당시에 그러니까 스팀 핸들을 뜨거운 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 고무, 이 손잡이가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설명서에도 보면 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훨씬 위쪽이 편해서 이 실리콘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그 이게 리을자로 꺾인 부분, 이 중간 부분에 위치해 놓으면은 컨트롤도 훨씬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밀크 피처가 들어갔을 때 이 간섭이 안 생기고 훨씬 편하게 됩니다. 이거 꼭 유의해 주시겠으면 좋겠고요. 배송됐을 때 아래쪽에 있더라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꼭 위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안한 스티밍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좀 빼줄게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스팀 압력이 이 설정을 두 번 누르면 ST Duty라고 해서 스팀 압력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메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 ST Duty를 077번 가장 센 상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의 경우는 이 스팀 핸들을 이 스팀 피처의 코에 이렇게 걸어주고 가만히 이 스팀 주둥이가 잠길 정도까지만 담근 다음에 힘을 열어주고 치직치직하는 공기 소리가 나면서 공기 주입이 되면서 이 우유에 그 높이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올라오는 양을 가지고 전체 어떤 그 밀크 폼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밀크 폼의 어떤 쫀쫀함 내지는 그 공기 방울의 크기 정도를 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유의 온도는 약 65도 정도까지 올리고 스팀을 잠궈줬고요. 완전히 끝난 다음에 네. 소리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팀을 분사시켜주고 깨끗하게 스팀 안들을 닦아주고요. 자, 그러면 미천한 실력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발발발 떠느라 네,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간단한 스팀으로 하트를 완성을 해봤습니다.